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선율 카페입니다. 아, 카페 컨텐츠 촬영하러 왔냐고요? 네, 그건 아니고 제가 가끔 가다가 들르는 군산에 오면 들리는 이게 갤러리형 카페입니다. 네, 갤러리형 카페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처럼 이렇게 잘된 데를 거의 못본것 같아요. 제가 유명한 이제 갤러리 카페를 한 번씩 가지만 여기처럼 이렇게 이게 시설도 잘 되어 있고, 평수도 높고, 넓고, 무엇보다도 여기 관장님이, 이게 저기 굉장히 작품을 보는 안목이 뛰어나요. 에? 관장님 그림을 잘 그리나 봐. 아, 관장님이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아니라, 관장님이 좋은 그림을 채택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그럼 뭐예요? 작가나 작품을 잘볼수 있는 안목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그림도 잘 그릴 거 아니에요? 아, 그거 틀려요. 이게 사람이 안목이 좋은 것과 저기 자기가 예술적인 능력이 있는 게좀 틀려요. 예를 들면 자동차를 잘 만드는 사람이 있고 자동차를 잘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엄연히 틀리죠? 자, 자동차를 잘 만든다 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칼에서 경기대에 나가면 저기 잘 볼까요? 못 몰라요. 너무 당연하죠? 자동차를 잘 만든다고 해서 자동차를 잘 운전하지는 못합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자동차를 잘 만드는 사람 있고 그 자동차를 잘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그게 카레이서죠? 자동차를 잘 타는 사람은 카레이서. 자동차를 잘 만드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엔지니어라고 하죠? 엔지니어와 카레에서는 엄연히 그 능력과 영역대가 틀리죠. 마치 이 관장님은, 이게 뭐라고 해야 하나? 이게 만드는 게, 엔지니어가 마치 미술 이 작품을 만드는 작가와 같고, 마치 관장은 카레에서와 같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 올 때마다 좀 놀라는 게 굉장히 관장님의 안목이 뛰어나다는 것을 항상 이게 제가 감탄을 해요. 근데 가면 갈수록 더 뛰어난 작품들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오시네. 아, 뒤쪽을 배경으로 할까? 좀 배경으로 해도 달라나요? 잠깐만, 여기 카메라 앵글 각도를 잡아야 돼. 여기 사람들이 좀 많으면 이게, 저기 뭐냐. 뭐시기권이라고 하지, 그게? 초상권 갑자기 생각하네. 초상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카메라 각도 잘 잡아야 돼. 나중에 이거 저기 이번에 여기 또 소송 들어오면 깜빡 날 수도 있어. 여기는 촬영 다 이미 예전에 다